동관의 싸움에 승리한 후 주공은 기세를 타서 한중 일대까지도 수중에 거두었습니다. 아, 웅대한 판도 아름답네요. 저는 한중에 있는 천탕산의 수비를 맡았습니다만 아름다운 사람에게 비극은 따르는 법. 적군에게 공격받아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역경으로부터 다시 피어나야만이 이 나의 아름다움도 높아지는 것. 자, 정군산에서 서력을 완수합시다. 우리 군은 이제부터 한중의 정군산에서 유비군을 요격한다. 천탕산이 놈들의 손에 떨어진 지금 이 전투가 한중의 패권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지. 장합, 천탕산을 빼앗긴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투에서 유비를 쳐서 다시 한중을 평정한다. 그걸 위해 무의를 쓰는 것에 전념해라. 정군산 정면의 수비는 하위원에게 맡긴다. 너는 유격해서 측면으로부터 바싹 쳐들어오는 적을 맞아 싸워라. 적진의 틈을 타서 유비의 목을 노리는 것이다. 큰일이군. 싸움에 질 수는 없는데 말이야. 약한 소리는 안 어울리십니다. 항시 장군의 아름다움을 잊지 마시고, 자, 유유히, 당당히. 어, 그래. 이렇게. 자, 이 싸움 우리들의 색으로 물들여줘야지요. 버텨라! 죽이 올 때까지 견뎌라! 어슬렁 어슬렁 죽으러 가자. 그런 것이 왔구나. 이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아직 멀었다. 피로 먹을 연달아서.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있을 수 없어.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이 황한승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 꼬마야! 지금 이 황한승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야 되냐! 지금 막아내겠다! 굉장한데!
않겠다. 전력으로 간다. 햇병 아닌 예수. 어쩔 듯이 말아. 이 창조대가 쓰러뜨렸습니다. 목숨 다 타버린다 해도 아깝지 않냐. 창조대가 쓰러뜨렸습니다. 굉장한데! 그 자리에 있군, 하후연. 모두 잘 견뎠다. 이제부터 전군 반격이다! 인덕 없는 조조에게 전화는 건네줄 수 없다! 너는 속도가 생명!
나를 따르라! 용감하구나. 죽이기엔 아깝지만. 이런 작정이냐! 물려놔라! 의심! 한층 더 빛내보거라! 전장은 단번에 뚫고 나간다! 백성의 부름이 있는 한 나는 일어선다. 적장, 이 장준애가 쓰러뜨렸습니다. 적군의 기세는 맹렬했지만 어차피 우리들의 적은 아니었구나. 한중을 완전히 제압한 것으로 촉은 뚜껑이 덮인 거라 다름없다. 정군선이라고 하는 뚜껑을 꼭 닫고 있으면 촉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 촉을 매장할까? 그렇지 않으면 선호토벌로 바꿔볼까? 새로운 호위 무장이 이